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긴 모습이 이렇게 가시가 많고 이래서 사람들이 엉겅퀴로 많이 착각들을 하는 방가지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가지똥은 유럽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식물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대를 올려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서 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겨울을 월동하는 대표적인 겨울 월동초입니다. 이제 길가나 들에서 자라는 잡초인데,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고체라는 약명으로 약용을 합니다. 이제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인데, 가슴 속이 답답한 증상, 또 혈림, 치루 등에 약용을 합니다. 열을 내리고 피를 차게 하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고 이질, 황달, 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면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어린 순을 나물로도 먹는데,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새순을 채취하여서 데쳐가지고 무쳐 먹고, 볶아 먹고, 또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이제 유럽이나 인도, 뉴질랜드 등에서는 채소로 재배를 하고, 또 샐러드를 이용하고, 그렇게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은 방가지똥에서 분리한 추출물에 항당뇨, 항고혈압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풀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가지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